비타민 나무 효능과 부작용. 징기스칸의 세계 보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자양강장의 비약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자나무로 불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입니다. 티벳, 인도, 중국, 몽골 귀족들도 자양강장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피로 회복은 물론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비타민 E가 무려 견과류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비타민 나무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이어트. 자양강장제로 쓰이는 비타민 열매는 비타민 E는 물론 여러 가지 비타민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비타민 C를 보면 레몬보다 15배 넘게 들어있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비타민 E도 토마토와 비교해서 2.4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내 지방이 쌓여있던 사람이 비타민 열매가루를 물에 타먹었더니 내장 지방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냉증 개선. 비타민 나무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어 냉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증진. 비타민 C가 풍부한 비타민 나무 열매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 감기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여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피부 건강. 비타민 A, B, C, D, E와 오메가 3, 6, 7, 구성분 외에 190여 종류의 각종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기미나 죽은 깨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며 몸속에 축적되는 지방을 분해해주어 체중 감량에 좋은 식품입니다. 또 세포 노화를 막아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며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막아줘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 개선. 우리 몸의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지방산 3, 6, 7, 9 함유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의 근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혈압,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항암효과.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비타민 나무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염증 제거 및 상처 치유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부작용. 비타민 열매가루 부작용은 특별하게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따라서 먹기 전에 먼저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나무 열매는 먹으면 신맛이 납니다. 새콤한 맛에는 산성 성분이 들어있어 위장의 통증을 느낍니다. 따라서 비타민 열매를 먹을 때 밥을 먹은 다음 먹어줘야 합니다.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나 설사 같은 증상이 동반됩니다. 또한 수유부나 임산부는 먹기 전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